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콩국수랑요. 요거 이제 납작 지진만두 만두고요. 요거는 제가 직접 한 오이무침, 김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예, 먹을게요. 일단은 메인은 콩국수니까 콩국수를 먼저. 아 이거 좀잘 섞어야 돼. 아까 제가 그 소금하고 설탕 넣었거든요. 가지고 잘좀 섞이라고. 이제 면이 좀 알맞네요. 전에 생면을 두개 넣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딱 알맞아요. 면이. 서재민님 맞고요. 자, 다 같이. 아. 아, 고소해. 고소하고 시원합니다. 오늘은 이제 좀비 왔죠? 비온 거랑 좀 어울리나? 비 오다가 또 낮에는 안 오더라고요. 낮한 오후 한 3시 정도 넘어서는. 아, 진짜 맛있어요.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딱 자연의 맛. 아까 들었어요, 아까. 참 젊으신데. 아니, 콩국수는 그냥 좀 고소하고 싱거운 맛에 먹는 거 아닌가? 아까 소금 설탕 좀 넣긴 했는데요. 좀 싱거운 맛은 있죠. 고소해서. 그리고 또 먹다가 간안 맞으면 김치 먹으면 돼가지고. 아, 그래요? 하여튼 좀 달지 않은 두유 넣은 막 그런 느낌. 납작 비빔만두. 비빔만두, 지진만두. 굉장히 큽니다. 얼굴하고 비교해보면. 김치는 하죠. 보시면, 속이 나름 괜찮은데? 이게, 어떻게 보이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속이 나름 괜찮은데요? 보시면. 보시면. 아니, 풀무원, 풀무원. 성있네. 만두가 성이 있어요. 저 하트 배운트님. 아까 답변 들었는데. 아, 케이미 아니고요. 그 미러리스. 미러리스, 미러리스. 디지털 카메라. 여튼 별 상관없다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. 얼음 넣어도 괜찮다고. 만두 맛있다.
아, 맛있네요, 만두. 만두 편 얇고 안에 그 만두 소가 좀 많아서 좀 푸짐한 느낌? 아, 만두 맛있네. 아, 살이 잘했다, 이거. 집에 이제 냉동만두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납작만두는 없고 그냥 기본만두만 있어가지고 기본만두를 다 먹을까 아니면은 할까 막그 이거 다 먹고 살까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반값 할인해 가지고 샀는데 살 잘한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근데 집에 만두가 좀 있어서 그걸 다 먹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. 반값 할인도 뭐살 필요가 있나 막그 생각을 했었는데 살기 잘한 듯. 아, 예, 만두 구우세요. 하운더흐 하트 배운트 두분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님이. 그냥 기본 만두랑 맛이 이렇게 막 그것보다 뭐 훨씬 막 뛰어나다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. 일단은 안에 속이 많아서 만두 소가 푸짐한 느낌 나서 좋아요. 아, 맛있다. 아, 좋죠. 그 얼마 전 뉴스 보니까, 아니, 오늘이었나? 어제였나? 뉴스 보니까 이제, 얼마 전에 그, 괴물림 사고 있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뉴스를 보도해줬는데, 사내에 방치된 막 들깨들 막, 되게 심각하거든요, 이게. 나 같은 성인도, 막 개들, 무리들 많이 봤거든요. 새벽이나 뭐 이럴 때 잠깐 나가면은, 저기 막, 산, 이제 등산로 있는데, 와우. 한 진돗개 정도 크기의 사이즈의 개들이 한 7, 8마리 무리로 지어 다녀요, 밤에. 성인 남자 봐도 좀 식겁하죠. 근데 이제 여성분이라면, 큰일 나죠. 어린아이거나. 이제, 개들이 이제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아니 너무 좀 심각한 그런 얘기는 먹방인데 무섭다.
무섭네요. 어쨌든 말을 이어가자면 그 이제 포획하는 업체에서 들깨들을 이제 마취총을 쏠라 하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동물학대라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포획틀을 놓으면은 동네 주민들이 풀어준대요, 개를. 왜 귀여운 개를 그러냐고. 개를 풀어주고, 그러고, 그 포획틀 입구를 아예 돌로 막아버려, 막 그러네. 그래서 이제 포획하는 그 업체분들은 이제 포획을 하면 그 유기견 센터 이런 데다 보낸다고. 이렇게 하고 있다.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사실은 길냥이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그냥 유기견 말고 들깨들, 들깨화된. 실제로 보면은 시커합니다. 만두 맛있어요. 잘산것 같아요, 만두.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공원이 있는데 새벽에 거기 가면 막 들깨들 오거든요. 진짜로. 그러면 나보고 안 쫄아. 안 쫄고 이제 막내 근처로 와막 눈치 보면서. 한 여섯 일곱 마리 정도? 아, 방구라님 맞고요. 거기서 또 이제 속으로는 되게 겁나지만은 겉으로 쫄면 안 돼. 그럼 덤벼 걔들이.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좀센척 하면은 이제 걔네들 도망가긴 하는데. 성인 남자인 저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. 그래서 들깨도 몇번본 뒤로 밤에 잘안 가요, 이제. 새벽에 그 공원 안 가. 들깨 뭐 한두 마리 모르는데 막 여섯 일곱 마리 다니까 큰 개가 비가 와서 기분이 패드?
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산은 들깨 산 되고 지리산은 반달곰 이거 큰일 났어. 맛있어. 지리산도 반달곰 뭐 복원해가지고 지금 반달곰 개체 많이 늘어났다는데.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냥 캠핑 갔다가 반달곰한테 습격당하고 막 그럼 어떡해. 얼음을 좀 넣을 것 같나? 뭐 얼음 안 넣어도 되게 시원하긴 한데. 계란 또. 지금 먹으려는데. 지금 먹고 하나 이제 두 개니까는 반 잘라서 지금 하나 먹고 마지막에 하나 먹고. 좀 먹겠다. 1인분 한것 같아, 1인분. 전에 했던 콩국수 국물 한반좀안 되게 남아가지고. 저번에는 뭐 거의 3인분. 너무 많았어, 이제. 아니, 그때. 오늘은 그냥. 생면 아니고, 그냥 국수면 삶아가지고. 국수면 좀 남아있더라고요, 자꾸. 그거랑 이거랑 해서. 아, 먹기 좋죠. 아까 유튜브 봤는데 그것도 있대. 미국에 그거 있대요. 어벤져스 테마파크가 생겼대요. 진짜 막그 스타크 그 건물도 있고 신기하던데.
코스프레 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. 아, 좋겠죠. 또 블랙팬서 거기 보면 군인들 있죠, 군인들 막 아마존 같은 머리 빠박한 군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막 지나다니고 방어탄이야. 오늘은 반경님 안 오시네. 안 오시네. 아, 괜찮아요. 저는 뭐 채팅 안 올라도 혼잣말 잘해서 괜찮습니다. 오히려 막 억지로 채팅 치는 걸 오히려 더 저는 별로라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소통이라는 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막 억지로 막난좀 별로인 것 같아요. 편하게 보세요. 오늘 빨리 먹었네. 아, 자, 트림이. 자,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